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. 빵파레님의 네. 종목이고 18,750원에 아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네요. 40% 상담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왔습니다. 아 이거 반도체 관련 종목들 대부분이 그렇고 STI도 바닥권의 움직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최근에 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지금 수익권이시거든요. 잠시만요. 어떻게 저 가격에 맞췄죠? 그쵸. 이거 최근에 들어가시고 맞나요? 저도 그래서 이 차트만 보고 이 평단가를 보지 이거? 않았을 때 당연히 손실이시겠지. 보유 비중 40%인데 우와. 어떡하지라고 봤다가 최근에 들어가신 가격인 것 같습니다. 이거 설마 어제 최저가 찍었을 때 그때 들어가신 건가요? 그러셨을 가능성도 있겠네요. 그게 최저가로 팍 내려갔다가 한 번에 아래 꼬리 말고 올라왔거든요. 네. 이야 이거... 이 정도면 40% 베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솔직히 많긴 많아서 이거 어떤 평가를 드릴 수 있을까요? 저도 궁금합니다. 네, 궁금합니다.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이 STI라는 종목을 지금 저점 매수를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. 중요한 건 이걸 언제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.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.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STI를 일단... 매수를 굉장히 이제 저점에서 잘 잡으셨어요. 운도 좀 따랐죠. 삼성전자가 계속 빠지다가 요즘에 며칠간 이제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본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점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제 싶어요.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도 거의 다 이제 저점 반등들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STI는 어쨌든 그런 와중에 저점에서 상당히 좀 이제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?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, STI만 본다면은 사실 지금 내년도 실적을 보면은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보면 PER이 지금 한 6, 7배밖에 안 돼요. 그래서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은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만족스럽다, 싸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, 단지 이제 지금 워낙 이제 뭐, 반도체 겨울론 이런 것들,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에 대해 가지고 실수였다라고 얘기는 했지만, 단기적으로는 실수다. 하지만, 길게 보면은 겨울이 맞다.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,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확실히 불이 붙어가지고, 올라갈지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으로서는 좀 자신이 좀 없는 상태죠. 그래서 STI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뭐 올라오면은 이제 기술적인 어떤 저항대 같은 데서 비중을 좀 줄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바로 뭐 전고점이라고 하면은 22,500원 이상 22,900원까지 이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다행히 이제 다행인지 너무 용감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40% 비중을 담으셨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해주세요. 22,500원 넘어가면은.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절반은 또한 27,500원 정도까지 또 가져가시는 걸로 이 정도 두 개 정도의 목표가를 가지시고 지금으로서는 너무 막 중기적으로 들고 간다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이제 단기 대응적인 부분들을 좀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어떤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 두 개, 22,500원과 27,500원 요거 두 개 외워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2만 원단에서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. 이 종목 정말 잘 들어가셨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. 하지만 오래 보시기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대응 전략을 짜주신 것 같으니까 2만 원대 목표가 두 가지 전략 제시해 주셨거든요. 잘 참고를 하셔서 나오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